고려시대의 승려 이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은요, 고려시대의 국사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국사는 뭐냐면 나라의 스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1206년 응애 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련입니다. 이련은 자라서 9세에 무량사라는 이제 절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1227년에 승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승과가 뭐냐면 여러분들 당시에 뭐 관리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그래야지 문관 무관이 되는데 고려시대에는 승려가 되기 위해서도 똑같이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그게 승과라는 겁니다. 승과가 있었다는 것은 승려가 되기 어려웠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승려는 그만큼 지위가 높았고 대접도 받았고 나라에서 인정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승과를 급제하고 이제 이련이 국사가 되면서 1277년에는 이제 누구를 가르치냐면 가장 높은 당시 가장 높은 왕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련하면 여러분이 항상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삼국 사기 삼국유사 항상 헷갈리죠. 삼국사기는 누가 지었고 삼국유사는 누가 지었고 누가 먼저 지어졌냐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기 있는 이련은 삼국유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두 개의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이 삼국사기, 이 책이 삼국유사. 여기 보면 삼국사기는요, 김부식이라는 김부식이에요. 사람이 이제 만들었고, 삼국유사는 이련이란 승려 있죠? 승려가 제치게 되었습니다. 삼국사기는 1145년에 지었고 삼국유사는요 1283년에 짓게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오래됐어요? 그렇죠. 삼국사기가 더 오래됐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이 됩니다. 이 말은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죠. 삼국사기에는 신라, 고려, 백제의 건국과 멸망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는요? 삼국유사는 우리 뿌리인 고조선, 부여, 가야, 삼국시대, 그리고 후삼국까지 이와 같은 역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특이한 점 뭐냐면 우리의 신화, 설화, 그랬던 이야기 같은 문학적인 거 있죠. 그것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의 이거를 통해서 삼국유사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요 고대 어떤 역사뿐만 아니라 문학 있죠. 문학 연구에 이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신화가 들어가 있죠? 이 두 개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단군 신화. 이 단군 신화가 기록된 이제 최초의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삼국사기와 유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삼국유사는 누가 지었다고요? 네, 일연. 방금 선생님이랑 알아봤던 고려시대 국사였던 일연이었습니다. 헷갈리지 않겠죠?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삼국유사를 지은 승려 일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